히키코모리가 되어보자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이건 좀 중요한 게 세 개가 돼요. 하나가 제주도 근데 그냥 이게 제일 우리한테 할 것 같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NHK에 어서오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게 방송국 만화책이라고 빌려봤는데 NHK가 일본 히키코모리 협회? 그러니까 일본 히키코모리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키코모리가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약간 사회학, 심리학적 용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방에 불 끄고 커튼 닫아놓고 문 닫아놓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외로워했던 사람들인데 대개는 뭐 자폐증, 뭐 우울증, 뭐 이즘에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이 붕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 신기신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기랑 신이 마이너스로 이제 치닫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제가 그렇게 되라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히키코모리의 또 다른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고 방포사 페인입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파티하고 하나 그냥 방에서 그냥 쭉쭉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은둔형 외톨이랑은 다르게 약간은 힘이 약간 얇아진 상태일 뿐이지 이 사람이 마음이 붕괴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집에서 지내자, 받기 싫다,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 기 이런 거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히키코모리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본 히키코모리들은 인터넷 문화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키코모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페인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디시인사이드, 루리웨, 롯데, 오유. 일본에서는 이채널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히키코모리 집합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은 단순히 페인 집합소만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시에서 뭐 옛날에 아헤테시라는 게 유명을 했었고 뭐 개주기 시리즈,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못 올려서 그냥 사진만 올렸는데 뚜벅이 리믹스나 아니면 뭐 빠삐노 리믹스 같은 거 전부 DC의 능력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터널에서 VIP라는 데가 있어요. 가장 팬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사가도 있고 밖에서 나가서 그거 시간 중계한 아니면 은 자기가 뭘 할지를 남한테 링크로 걸어서 20번이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 스나이퍼라 그래서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DC 5대 5위에 VIP 페인들이 모인 곳이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정말 능력자가 많고 그 사람들만의 문화를 창조해서 그게 인터넷 전반에 퍼져요. 여러분들도 뭐 빠삐는 보셨고 다 보셨잖아요. 히키코모리들은 대개는 가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만을 자기를 표출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이 사람들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냥 거기서 인터넷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마냥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의 감성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가면이라는 게 여러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시야에 따라 하기도 하고, 그, 구인네스 잘 아시죠? 허세 부리고, 뭐, 중2병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원래 성격대로 안 하고 그냥 남들한테 거짓말로 연락합니다. 그, 이게 HIV조였나요? 그, 사진이라고 검색차 안에 네, 세상을 보여준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이걸 또 계속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세상을 보여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근데, 누군가의 감성을 이해하고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계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이 화면이 자신의 세계의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세상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퇴학하고 2002년 10월 군대를 갔는데 네. 그때까지 제가 히키코모리가 됐다고 봅니다. 진짜 그러니까 3천만 사이월드 3천만 관여자 중에 100명만을 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제가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갈 서비스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키코모리가 되어보다 우리의 서비스에 열광을 하고 우리 자신이 열광을 해야 남들도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세상이 좀 끊고 그러니까 이거 한 몇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 일하고 밖에 안 나가고 뭐 TV 안 보고 받고 그냥 모니터 쪽의 세상에서 빠져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포털을 보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히키코모리의 감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혹은 이 사람들과 좀 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진, 그, 에시코프 사장님인데요. 그, 야구단 첫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방송사 안에 가둬놨다. 하지만 야구단을 창단하면서 다시 방송을 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한마디만 나오고 나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긴 한데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끔은 사람들 우리